안녕하십니까. 경진일회입니다. 허스퀘나 고지전정기 325H24의 조립 방법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품의 구성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멜빵과 엔진 충격 방지 받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설명서가 있고요. 제품 본체가 있습니다. 먼저 엔진 충격 방지 받침을 조립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엔진 바닥 쪽에 받침을 조립하게 됩니다. 3개의 볼트를 번갈아 가면서 살짝 조여 주시고요. 볼트 위치가 맞았으면 볼트를 단단히 조여 주십시오. 다음은 날 각도 조절 핸들을 조립해 보겠습니다. 날 헤드 부분에 볼트를 분리하신 다음 핸들을 볼트 위치와 맞추셔서 볼트를 다시 조여주시면 됩니다. 날을 펴고 접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중간에 보시면 잠김, 풀림, 열쇠 표시가 있습니다. 그 밑에 돌릴 수 있는 핸들이 있습니다. 이 핸들을 살짝 자물쇠 열림 쪽으로 살짝 돌려주신 다음 날을 쭉 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날을 접을 때에는 사용 후 살짝 자물쇠 열림 표시 부분으로 돌려주시고 날이 부드러워졌을 때 분홍색 레버가 밖으로 충분히 빼신 다음 접어주시면 됩니다. 날의 각도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사용자분께서 필요하신 날의 각도를 잡아주신 다음 자물쇠 열쇠 부분에 손잡이를 잠김 쪽으로 돌려주시면 날의 각도가 잡힙니다. 다시 날의 각도를 조정하실 때에는 다시 풀림 쪽으로 풀어주신 다음 날의 각도를 잡으셔서 다시 잠김 쪽으로 돌려주시면
날의 각도가 단단히 잡힙니다. 배에서 핸들을 빼고자 하실 때에는 다시 열림 쪽으로 충분히 열어주시고 이 사각 부분을 제끼신 다음 볼트를 풀으시고 헤드를 분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립하실 때에는 헤드를 대에다 꽂으신 다음 사각 너트를 지금 위치에 맞추신 다음 다시 잠김 쪽으로 돌려주시면 날이 고정이 됩니다. 멜빵은 스위치 앞에 있는 고리에 걸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325 HE4의 작동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이행정 연료 혼합 연료를 연료통에다 채워주십시오. 연료를 채워주신 다음 프라임 펌프를 5-6번 정도 눌러주셔서 펌프에 연료가 채워지게끔 해주십시오. 그 다음 파란색 초크레바를 위로 당겨주신 다음 시동줄을 2-3번 정도 당겨주면 폭발하고 꺼지게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폭발하고 꺼졌습니다. 다음에는 초크를 다시 밑으로 눌러주셔서 두 번째 시동을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스크바나 고지전정기 325HE4의 조립 방법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